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호랑이의 해인 이민년을 맞아 1월에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로 호랑이 기운이 깃든 가린 인검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설 전시장 과학문화실에서 공개되는 인검은 왕실에서 만든 의뢰용 칼로 4인검과 3인검으로 나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완화한 국제회의 인정 기준의 적용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된 2020년 4월 13일 이후 실시된 소규모 또는 온 오프라인 혼합형 국제회의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과 프랑스, 한국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는 김유현 작가가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공감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에선 한국인의 주거 생활의 원형이자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온 기와집을 모티브로 한국인의 정서와 미감을 새로운 조형원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